Times. 네, 코로나 백신 오늘부터 접종합니다. 네,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뭐 정확하게는 내일부터 접종하는 거죠? 아, 그렇군요. 오늘은 수속만 하고. 네네. 네. 어떻게 나왔네요, 그래도. 네, 뭐 올해 안에 이렇게 좀 집단 면역이 잘 형성이 돼서 네. 이제 또 다시 마음 놓고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네.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뭐 이렇게 조견표를 보니까 네. 한 8월쯤 맞게 돼 있더라고요. 아, 그렇군요. 네. 조견표 먼저 네. 맞아야 되는 사람들. 네, 이제 뭐 먼저 의료계 맞고. 종사하시는 분들 뭐 먼저 맞으시고 뭐 나이별로 네, 뭐 하다 보면은 뭐 사실 저희는 되게 아. 후순이죠. 우리가 뭐 빨리 맞아야 될 이유가 없지. 그렇습니다. 어쨌든 뭐 먼저 종사하시는 분들과 좀 위험군인 분들 먼저 빨리빨리 네, 뭐 면역을 뭐. 확보하시고 뭐 장병님들이나 뭐 이렇게 네. 모여 사시는 분들 다 맞아야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무사히 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. 약간 두근두근해요. 네. 와, 다시 이 코로나 종식된다고 하면 뭐부터 하지 진짜? 여행부터 가야지. 놀러 가야지. 그게 너무 얼리어답터 아닌가? 바가지 쓸 것 같지 않습니까? 아, 너무 먼저 가면은? 아, 이게 너무 이제 여행을 가는 게 얼리어답터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. 알겠습니다. 자, 코로나 끝나면 뭐 할지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좀 설레네요. 보복 소비죠, 일단. 네, 일단 보복적 소비가 엄청나게 한동안 이루어질 거라는 뭐 전망이 강한데 이 보복적 소비가 악기로 과연 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오겠죠? 왜냐하면은 이 악기는 기본적으로 방에 좀 처박혀 아, 있을 일이 많을 때, 집에 오래 있을 일이 많을 때,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악기 판매량이 네,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아 이럴 때 집에서 기타나 쳐야 되겠다, 이럴 때 연습이나 해야 되겠다 이게 되니까 그런데 코로나 딱 종식되면은 뭐 기타 타 내팽개치고 놀러 나가겠지. 그렇겠죠. 네. 그 와중에 정말 기타를 제대로 연습을 하신 분은 무대를 찾아서 기타를 들고 나갈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아마 내팽개치고 놀러 가지 않을까. 그럼 요 시기에는 그 캠핑 장비를 많이 사셔야 돼요. 네, 그렇습니다. 놀러 갈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. 자, 오늘은 세인트 빈센트 시그니처 스털링 바이 뮤직맨 STV60HH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저희가 2018년도에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지금이랑 점수체계도 다르고 저희가 이거를 문서로 정리를 안 할 때라 되게 간단한 자료로만 남아있더라고요.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 5월에 했었고요. 선생님 8.5, 저 8.5 이렇게 네, 점수를 바로. 줄였었는데 선생님은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천체 물리학을 잘해서 그걸로 졸업했습니다. 뭐 이렇게 주셨고요. 저는 말도 안 되는 디자인, 말이 되는 사운드 이렇게 드렸었습니다. 이 세인트 빈센트라는 이 아티스트가 그래미 위너입니다. 아, 그렇겠죠. 그래미 위너인데 2015년도에 57회 그래미에서 베스트 얼터너티브 상을 받았고요. 앨범을 받았고 아. 그리고 2019년도에 그래미 베스트 락송을 받았어요. 하하, 그래서 그때 네, 두아리파랑 듀엣을 했던 그 무대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공공연하게 자기가 이제 양성의 자라고 늘 예. 밝히고 다녔기 때문에 실제로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열애설이 터지는 사람이라 뭐 누구랑 같이 있으면 열애설이 터져. 그래서 뭐 그 두아리파랑 듀엣 무대도 약간 그런 동성애를 예. 좀 연상시키는 그런 무대를 선보여서 그때 당시 많은 화제가 됐었죠. 이 양반은 82년생입니다. 동안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동안인지 아닌지 뭐 약간 좀 뭐랄까 나이를 좀 가늠하기 어려운 좀 되게 4차원스러운 그런 외관을 갖고 맞아요. 있잖아요. 뭐 머리색도 막 워낙에 막 희한하게 바꾸고 표정도 되게 좀 몽환적이고 기타. 그러니까 약간 눈이 살짝 뭐랄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예, 같은 그런 눈빛을 하고 있어서 나이가 잘 가늠이 안 되긴 하는데 82년생이고요. 버클리 나왔고 2007년도에 이제 Marry Me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었는데 기타는 12살 때부터 쳤다고 해요.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죠. 기타 연애하고 기타 치고 참 열심히 사네. 그래서 기타 연주가 되게 독특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제 장르적으로 구분을 할 때는 프로그레시브 뭐 아방가르드 인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정말 독특한 곡이 많잖아요. 네. 버클리 갔다가도 사실 중간에 때려치고 나온 게 이 버클리의 그 어떤 진부하고 획일적인 그런, 네, 그런 음악적인 네, 그런 커리큘럼에 염증을 느껴서 나왔다고 하는데 음악 들어보면 염증 느껴 나올만 합니다. 아, 네. 그냥 워낙에 특이하고 파격적이고. 네, 독특한 음악들이 많아서 뭐 대표곡으로 이제 디지털 윈니스, 뭐 로스 에이즐리스 뭐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퍼포먼스랑 노래를 들어보면은 좀 충격적인 것들이 네. 좀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
그런 뭐 기타를 직접 나와가지고 메고 연주할 때 이 모델을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아주 독특한 아티스트 세인트 빈센트의 시그니처 모델이고요. 네, 스펙 살펴보겠습니다. 가격은 104만 9천원이고요.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입니다. 전장 102cm, 무게는 3.18kg, 두께는 40플러스 2mm, 12프레트 뒷둘레는 72mm로 굉장히 컴팩트합니다. 지금 바디 모양 보면은 은근히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은근 컷어웨이예요. 예, 나름. 약간 나름 컷어웨이고요. 네, 나름 컷어웨이. 이게 약간 아반떼예요. 지금 아반떼 디자인 같이 종이 비행기 접어놓은 것 같아요. 네, 아주 독특한 그런 감성의 바디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바디 재질은 마호가니고요. 오. 넥은 하드 메이플 넥, 그리고 락킹 헤드 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. 4:2 비율로 들어가 있고요. 너트 너비는 42mm. 오우, 지판은 네, 루즈우드. 지판 확률 반지름은 240mm, 241mm.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. 프렛은 22 내로 프렛이고요. 픽업은 스털링 바이 뮤직맨 험버커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, 픽업 셀렉팅은 뭐 브릿지 험버커, 그리고 2단 놓게 되면은 아우터 싱글들이 두 개 먹어요. 네, 3단은 쌍엄, 그리고 4단은 이너 두 개 먹고요. 그리고 5단은 넥텀입니다.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고요. 빈티지 트레몰로가 장착된 모델입니다. 자, 사운드 들어볼게요. 저 팬더 트위니벌브고요. 이 생김새랑 사운드가 좀 다르죠. 생긴 건 좀 이상한 사운드 날 것 같은데 멀쩡한 사운드가 나옵니다. 그냥. 스트레스 사운드. 마샬로 복습. 오. 험버커 그렇게 안 세요. 그래서 바란스가 잘 맞아요, 싱글하고. 쌍엄. 스트레스 사운드 조합이에요. 제가 그때도 말도 안 되는 디자인, 말이 되는 사운드 이렇게 드렸던 게 이 사운드 조합은 굉장히 네, 아주 합리적입니다. 예, 듀얼리스트 밴드의 듀얼리스트. 스트레스다 이거. 약간 그 또 사운드가 완전히 막 시원한 하드락 계열은 아니고 살짝 빈티지하게 이렇게 네 좀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 좀 있어요. 이 사람이 이펙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. 네. 좀 플랫한 게 있어요.
야, 쎄다. 좋네요. 부드럽고. 자, 마샬 게인 전문 요원. 너 왜 여기서 자꾸 일하죠? 자, 마샬 게인이고요. 네. 락킹한데 이쪽이 네. 엄청 몽글몽글해. 두 개가 네. 사운드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네요. 특히 마샬에서 확 차이가 나네요. 네, 그래서 넥 쪽에서 조금 빈티지한 느낌 받을 수 있고요. 그 빨간 기타를 노란 초록으로 입고 쳐갖고 너무 신호등이네. 너무 이뻐갖고 제가 사진 한 장 찍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신호등이어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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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누 유치원 교복이었습니다. 네. 이 사운드 모니터 잘 해봤습니다.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. 예이. 잘 들어봤습니다. 요즘 하드한 그 좀 하이게인한 이펙트하고 좀 잘 어울리네요. 여기 그 아까도 뭐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런 퍼즈 계열의 네. 막 띠야이야 아, 막 이런 막 연주한단 말이에요. 퍼즈 와미 뭐 이런 네. 걸로 쓰나 이런 거를 잘 써주시면은 더 매력 있는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. 독특한 세계관의 기타 뭐? STV60HH 험버커 네. 모델 보셨습니다. 디자인이 뭐 끝내주네요. 이게 원래 픽업 3개짜리였어요. 원래 그렇죠. 네. 네. 더 이상했어요. 덜 이상해진 거야. 네. 자,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 평 드리겠습니다. 비행기가 되고 싶은 종이 비행기 이렇게 되겠습니다. 아, 비행기가 되고 싶은 종이 비행기 알겠습니다.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. 아, 그렇죠.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? 대한민국에서 좀 이런 파격적인 아티스트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. 파격적인 아티스트가 시장에 이제 등장을 했을 때 좀 네. 많은 그런 뭐랄까 그런 관심? 것들 즐기는 수요가 네. 좀 이렇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하죠. 누가 좀 그 막 팩트 공격을 하더라고요. 너바나 팬이 그렇게 많은데 한국에 너바나처럼 하는 밴드는 하나도 없다. 아. 예, 그게 좀 팩트가 좀 아주 뼈를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을 파고요. 예. 네, 앞으로 또 그런 멋진 아티스트가 또 국내에서도 나오기를 또 기원을 해보면서 네. 2014년도에 내한 공연을 또 최피님이 다녀오셨대요. 그러니까 네. 분명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도처에 이제 숨어 계신단 말이죠. 내한 공연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막 더 이상해. 2년여 동안 내한은 온 사람이 없고 밖에 간 사람도 없더니 이거 그쵸. 참 미치겠네. 이거 내한 공연은 뭐 내한하면 격리지. 격리 공연이죠. 네. 네.
자,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. 따단. 선생님 사운드 22점. 땡. 네, 가성비 13점. 유저빌리티, 편의성 13점, 디자인 16점, 총 64점입니다. 네. 자, 저는 사운드 23점. 가성비 14점, 편의성 14점, 디자인 16점 해서 총 67점. 오호. 네, 평균 점수는 65점. 오. 자, 예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지금 기타는 70점 넘는 기타들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. 네. 그만큼 저희가 또 이 점수를 좀 레인지를 넓게 드리려고 계속해서 좀 뭐라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아끼고 예. 있는 중인데,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진짜 더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릴 만한 기타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점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전 점수 체계로 6.5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네. 네. 이게 그냥 예전 점수 체계로 나왔으면 8이나 8.5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. 네. 네. 왜냐하면 일단 가격이 100만원대 초반이고 예. 독특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거에 가산점, 가성비 점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자, 오늘 65.5 평균 점수가 나왔고요. 네, 다음 시간에 요거보다 더 특이하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기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을 건데요. 네, 잘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예. 하겠습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기어타임스!